자, 오늘은 우리 호연이 중간 점검할 건데, 예, 못본 아니고 지금 손 받는 거예요. Take form. 괜찮네. 오, 괜찮아요. 언니 연락해서 니거 하나 보내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인바디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호연이가 2주 동안 저랑 운동을 했는데, 뭐 군말 없이 열심히 잘 따라줬고, 일단 부상이 없었다는 것, 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얘 변화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재능러기도 해. 솔직히 재능러긴 해.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연이가 처음에 이 12월 14일 지금 한 10일 전이거든요. 거의 2주 됐어요. 이제 이제 아직 아직 안 됐지만 뭐 됐는데 이때 당시에 체중 자체가 뭐 80kg였고요. 골격근량 자체는 거의 40에 육박했기 때문에 잘 운동하고 있었다. 서로 잘 유지하고 있었다. 체지방량도 11.6%인데, 체지방률 자체가 14.5%로, 운동하기 참 적합한 몸을 만들어 놨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딱 좋은데 이것을 운행을 잘안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가 국도만 다녔다고 보면 돼. 처음에 형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도 지금 1849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신체 발달 점수는 그냥 재미로 보면 85점인데 뭐 근데 운동 선수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했었던 이제 오늘 쟀더니 81.7kg 몇 kg가 늘었죠? 이거를 제대로 해야겠다. 1.6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할게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딱 다친 게 9월 11일 날 다쳤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11월까지 운동을 아예 못했어요. 무릎 때문에.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상체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형 만나고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뭐잘 됐다는 거지? 네. 그래서 80에서 한 2.7kg 올라갔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5kg 정도 늘었는데 골격근량 자체가 거의 3kg가 늘었어요. 2주 만에. 그다음에 체지방량은 오히려 더 줄었죠. 엄청난 거예요. 골격근량 늘리고 체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건데 잘했어요. 그래서 체지방률도 14.5에서 10.6으로 됐고 기초대사량만 봐주세요. 일단은 100이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너는 왜냐면 이게 네 몸의 기능이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때는 85점 맞았는데 지금 90점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얘가 원래 좀 가진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골격도 지금 굉장히 제 프로그램도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뭐 저랑 합숙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옆에서 밥뭐 영양식 네, 뭐 많이. 휴식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점검 거의 완벽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로 보고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네 소감 좀 얘기해 줘봐. 지금까지 딱 2주 정도 아직 안 됐는데 해봐. 아, 솔직히 막 다친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해도 이렇게 운동 양이 옛날에는 막 제대로 되진 않았어도 많았잖아요. 시간이. 근데 오히려 적게 하고 그래서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있었는데 딱 10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제 관념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아, 역시 운동은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그래야겠다라는 그리고 전문가 밑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완벽하게 수치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팔로우만 하시면 되는데 그이 상향 곡선이라든지 하향 곡선만 잘 보시면 돼요. 잘 따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골격근량 42 나온 게 네가 지금까지 최고의 골격근량을 받았다고 했었지? 뭐 이거고 같은 조건으로 했어요. 운동 전에 항상 제가 이것보다 인바디 수가 더 많아요. 지금 형이랑 운동 네번 했나? 네 가지 운동 그 인바디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랑 맨 마지막 거 오늘 거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같아야죠. 이게 운동하고 찍으면 골격근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체지방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합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바로. 독일 가기 전에는 78이었어요, 최대 몸무게가. 그리고 골격근량이 40? 그때. 근데 다치고 나서 그냥 한국 왔을 때 80. 그 다치고 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체중도 엄청 늘린 거고. 근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바디 수치를 그냥 이제 어떻게 팔로우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항상 말했지. 선수는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네가 100m를 10초 뛴 것을 9초로 뛰느냐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는 지금 네가 뭐 팔로우만 보면 잘하고 있다. 상향곡선 나올 거 나오고 하향곡선 나오잖아. 중요한 건 네가
인터벌 달리기를 했을 때의 체력에서 늘었는가? 네. 네가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량이 늘었는가? 네가 근력 운동이든 파워 운동하든 수축력이 늘었는가? 이 기능적만 보는 거야, 형은. 아, 이거는 그냥 네가 팔로우를 하는 거고 시청자들도 보기 쉽게 하는 거고 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저번에 컨디셔닝 20세트 했는데 좀 더 수월하게 더 빡세게 밀었는가? 네. 25세트로 들어가는가? 이런 기능적인 거 보면 돼.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아 저는 만족하죠. 저는 이제 잘 따라왔고 여러분들이니까 단면적으로는 정말로 일주일에 딱 세 번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저 제가 하면 좀 신빙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얘도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얘도 선수라서 신빙성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기능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 다친 게 가장 이제 좋아요. 저는요. 재밌게 그냥 인바디는 재밌게 보면 돼. 4주 정도는 아니지만 4주 네. 8주 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지. 네. 아유, 좋죠. 아 저는 칭찬해요. 오늘 잘했다. 운동 잘했고 다치지 않고. 근데 얘가 이제 좀 눈빛이 보여요. 이제 슬슬 이제 좀 부족하다라면 좀 느끼는 눈빛이 있어요. 그렇지.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는 눈빛 했잖아 아까도. 아닙니다. 아 얘가 제 프로그램이 딱 있잖아요. 뭐 6개든 7개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딱 해주는데 이제 지가 무슨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좀 스태미나가 좀 올랐는지 좀 약간 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제 눈치를 좀 저한테 줘요. 한번 내일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내일 인터벌이니까. 주는데 아 뭐 하고 싶으면 제가 하라 그래요. 뭐 아까도 뭐 머신 운동 하나 하랬잖아. 네, 네. 뭐 크게는 뭐 문제 아니니까. 다쳤던 거는 아직 이제 잔통증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특정 자세를 했을 때 네. 완벽하게 이제 무릎을 접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이제 보호대를 차게 이제 장려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보호대 안 쳐도 되고 오늘 하루 쟁이자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가 그 술 먹방하고 퇴진가에서 4시 잤잖아. 네. 4시 자다가 계속 일어나면서 밥은 먹었는데 거의 12시간 이상 잤지? 오늘 14시간 14시간 정도 잤어요. 근데도 아직 회복 잘 안 됐대요. 자기 느낌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밥을 먹었다. 오늘도 14시간 자면서 계속 3시간 받아 밥 먹자 깨우고 하면 막 비몽사몽 밥 먹고 안녕히 계세요 또 자고 하고 막 이렇게 했죠.